안녕하세요. 그랩터 기타의 혁쌤입니다. 이번에 배워보실 곡은 저희 카페 회원이신 라망치님이 신청곡인 임만우의 염잠송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드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코드 D메이저 7 코드입니다. 1번 손가락으로 2번 플랫 1, 2, 3번 줄을 잡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씩 이런 식으로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예, 그 다음 코드 F샵 7 코드인데 원곡의 보이싱에 맞게 조금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잡던 F 메이저 7 코드를 그대로 한 플랫씩 올려주시고 네, 1, 2, 3, 4, 4번 줄만 연주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코드는 B마이너7인데 역시 보이싱에 맞춰서 바꿔보겠습니다. 방금 잡고 있었던 F샵 7 코드에서 1번 손가락은 한 줄 위로, 2번 손가락은 한 줄 밑으로만 바꿔주시면 되고요. 역시 1번 줄부터 네 줄만 연주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코드는 G코드인데요. 역시 원래의 G코드가 아니라 아까의 F샵 7 코드를 그대로 또 한 플랫씩 또 올리셔서 1번 줄부터 4줄을 이렇게 연주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A파트의 코드들이었고요. B파트부터의 코드들 한번 보겠습니다. D메이저7이 발의 코드이고요. F샵7이 발의 코드입니다. 다음은 B마이너7이 발의 코드이고요. 그 다음은 G코드의 발의 코드입니다. 예, 이어서 E7 코드입니다. 예, 이렇게 잡으셔도 좋고 원래 잡으시던 쉐입에서 3번 플랫 2번 줄 하나만 더 첨가해서 잡으셔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은 기본 G코드고요. 이렇게 잡으셔도 좋고 이렇게 잡으셔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A코드고요. 다음은 B발의 코드입니다. 네, 그리고 전조가 된 D파트의 코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E메이저 7 코드 2번 플랫 4번 줄과 4번 플랫 1, 2, 3번 줄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다 누르셔도 좋고 이렇게 따로따로 누르셔도 좋습니다. 예, 그 다음 코드인 G샵 7 발의 코드죠. 아까의 F샵 7 발의 코드를 그대로 두 플랫 올려서 쳐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코드도 아까의 B마이너7 발의 코드를 두 플랫 올리셔서 쳐주시는 C샵 마이너 7 발의 코드죠. 예, 마지막 A코드도 아까의 G 발의 코드를 그대로 두 플랫 올리셔서 연주해주시면 됩니다. 네, 리듬 보겠습니다. 자막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인트로와 A파트 부분에서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4번 줄부터 모두 한번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1, 2, 3번 줄만 쳐주신 후에 재빠르게 막아주시는데 이 곡에서는 이렇게 소리를 내는 퍼커시브보다는 조용히 커팅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시 전체를 쳐주신 후에 베이스는 4번 줄을 치시고 1, 2, 3번 줄을 바로 쳐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베이스 연을 한 번만 더 쳐주시면 됩니다. 네, 천천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여자 보컬이 바꿔서 해보자라는 제의가 들어오죠. 그럼 저희도 리듬을 바꿔주면 됩니다. 숨기고 있던 피크 혹은 그냥 손가락을 이용해서 스트럼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막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네, 다운, 업 하시고 이렇게 핑거 뮤트를 바로 해주시고요. 핑거 뮤트란 이렇게 소리가 나올 때 손가락을 살짝 떼서 소리를 멈춰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브러싱 두 번, 그리고 전치 다운, 그리고 저음부 다운, 고음부 다운. 예, 이어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사에서 사랑해가 엄청 빨리 나온 뒷부분, 그쪽 리듬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막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운 업 하시고 핑거 뮤트 후에 브러싱 다운 업 똑같이 한 번 더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운 한 번만 해주시고 다시 핑거 뮤트 후에 브러싱 두 번입니다. 이어서 한번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만우의 염장송을 배워봤습니다. 즐겁게 연습해보시고요. 지금까지 그래프터 기타의 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